안녕하십니까. 커말급 실기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말급 실기에 대한 안내,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주 정도 투자를 해서 벼락치기로 해서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많으시죠? 자, 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커말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출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오피스 버전이 바뀌었고요. 자, 2014년도에는 운영체제가 또 바뀌었죠. 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세부사항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매년 출제 기준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전공 하신 분들은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깔끔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 벼락치기 강의의 특징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실기 시험 출제 기준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실기 시험 절차. 자, 입실부터 시작을 해서 퇴실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 자, 커마1급 실기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 자,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는 이제 두 개의 과목을 배우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학습 방법, 자, 효과적인 학습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벼락치기 강의의 특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별로 해서 중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모아서 한 번에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해서 합격이 가능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미리 학습을 하고 시험장을 가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한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의실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을 배우게 되면은 바로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엑셀의 각각의 기능들을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엑셀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엑세스에도 중요한 내용들 미리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 내용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들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회차별로 해서 기출 문제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 복원된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5회분 제공을 해드립니다. 상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고요. 자, 그리고 족보집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함수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족보집이란 것은 이제 중복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하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그 기능별로 해서 모아둔 겁니다. 자,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 내용만 보셔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용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엑세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시, 자, 2011년도, 2012년, 3년, 4년, 5년 마지막에 6년까지 상시 기출 문제들도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자료들이 최적화되어서 그렇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커마1급 실기는요, 시험 방식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형의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실습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제가 실습을 하고 따라서 연습하십시오라고 설명드리는 그런 식의 강의가 아닙니다. 자, 나오는 용어, 함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먼저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실습하는 그런 방식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기 합격하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비전공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셀 서식 기능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셀 서식에 대해서 바로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셀 서식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실기에서는 필요성이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죠. 이론적인 부분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배울 때 자, 이 기능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필요성을 먼저 알고 학습을 하면은 좀더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 보시면은 셀 서식이 적용되기 전하고 적용되고 난 뒤에 모습을 보시면은 아, 셀 서식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표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셀 서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셀의 모양을 꾸미는 작업이 셀 서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기능을 여러분들 초보자 입장에서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실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함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점도 높고요. 여러분들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 파트가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함수식은 좀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 보시면은 대출 금액에 대한 조건 하나 있고 대출일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두개 조건이 뭐뭐이고라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nd 함수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함수, and라는 함수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and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and하고 관련된 유사한 함수들도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1급 실기에서 다루게 되는 함수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 함수들을 여러분 다 알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함수를 기능을 익히고 암기를 할 때는 각각을 하나하나 암기하기보다는 유사한 함수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좀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보시면은 and하고 or하고 사용하는 형식이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and는 뭐뭐이고 그리고 자, 모두 참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or는 둘 중에 하나 하나라도 참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예시 설명을 드리면서 아, 어떻게 함수가 이용이 되는지 개념 설명드리고 난 뒤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에서 폰트는 좀 최대한 크게 그리고 화질을 개선해서 여러 시간 공부하는 여러분들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와 같은 함수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급 필터라든지 조건부 서식, 자, 여기도 함수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 함수식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해서 and 이렇게 해서 쭉 입력을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함수 마법서를 이용해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국내에서 유일한 풀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실수 없이 함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수를 몰라도 풀이할 수 있는 것이 함수 마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또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직접 다이렉트로 함수식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방법들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식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자, 생소한 문제들, 자, 응용된 문제들, 그런 것들은 함수 마법서를 이용하는 것이 좀더 쉽습니다. 자, 하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자, 이 부분에 함수식을 입력을 해서 결과를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냐면은 종로 지점에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된 그런 가전제품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340. 자, 컴퓨터가 가장 많이 판매된 가전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대리점별로 해서 가전제품의 최다 판매 제품을 여기서 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340이 맞고요. 결과적으로 컴퓨터라는 것이 여기에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함수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인덱스해서 쭉 나오고요. 매치, 그 다음 맥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을 함수식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는 방법이 함수 마법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직접 입력이 어렵겠죠. 근데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유형들을 10번 이상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만 보면은 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전까지는 함수 마법사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인덱스 먼저 함수 마법서 이용해서 구하고 그다음 매치, 그다음 맥스 이런 순서대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생각을 해 보시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큰 값에 같은 위치에 있는 가전제품을 두 번째 찾는 거예요. 그게 매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찾은 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게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맙스를 이용할 때 왼쪽에서부터 해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이해하는 순서대로 자, 맥스 먼저 구하고 그다음 매치 구하고 그다음 인덱스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함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함수는요. 학습을 할 때 비슷한 유형의 함수들끼리 묶어서 정리하면요. 짧은 시간 투자해서 함수를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분류한 총정리한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국내 유일 강의가 되고요. 커마1급 출제되는 그런 함수들 100% 강의 중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날짜하고 시간 관련된 함수들 묶어서 같이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까지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건부 서식을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자, 조건부 서식이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아, 이게 내용이 이번에 배울 내용이 몇 점짜리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많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배점이 높은 강의 우선적으로 먼저 보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의 문제점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그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벼락치기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첫 번째 날짜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 날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한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인강학습 계획표를 보시면요. 자, 과목이 있고요. 자, 1일차에서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2일차에서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3일차에서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29일차까지 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학습을 할 때 주의할 사항, 자, 조언들을 또 옆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커마1급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엑셀의 계산작업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제대로 학습을 해야만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파트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뒀습니다. 자, 조금 전 설명드렸던 대리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 표를 이용하는 최다 판매 제품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 조건을 보고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에 수식 만들기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자,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필요한 함수들 있죠. 함수를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함수를 알아야만, 그죠? 함수를 이용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수가 어디에서 이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값을 구할 때 맥스, 필요하고요. 최대값하고 동일한 열의 위치에 있는 값을 구할 때는 매치. 그다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인덱스를 이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던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녹여서 풀이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다음 최종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인덱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가 처음에 나올 이제 함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식을 만드는 방법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연습.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수식을 처음에는 함수 맙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도 연습을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함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인덱스부터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자,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맥스부터 해서 그다음 매치, 그다음 인덱스 순서대로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1강이 있으면 1강을 모두 다 듣고 실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계씩
듣고 화면 멈추고 그 다음 또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동 중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자, 모바일 이제 강의는 무료로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시 시험에 강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상시 시험을 볼 겁니다. 상시가 무엇인지 정시가 무엇인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시 시험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시는데 관련된 FAQ 게시판이라든지 상시 문제 그때그때 입수되는 문제들, 복원하는 게시판들,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커마이급 실기 출제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은 스프레드시트, 그다음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실기 검정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형의 방식이 되고요. 한글 오피스 2007, 그리고 한 10문제 내외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90분이에요. 이제 엑셀인 스프레드시트 45분, 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45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두개 과목이 되고요. 이제 그 100점 만점인데 과목당 7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점이고 이게 60점이면은 평균을 따졌을 때는 80점이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은 60점, 7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과목 이상, 두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제 기준이 매년 바뀐다라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2007버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2012년도 이전 기출 문제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후 기출 문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들은 다 제거를 하고 2007 버전에 맞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가 바뀐 것은 필기에서는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자, 그리고 세부 사항이 또 바뀌었다라고 2015년도에 나오는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출판사라든지 뭐 인터넷 교육하는 사이트, 자, 인터넷 교육 사이트는 저희만 참석을 했었고요. 자, 모여서 출제위원들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필기에 적용될 내용이 없는지, 실기에서는 적용될 내용이 없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필기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 실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조금이라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강의에서 다 수정을 해서 강의를 제작을 해두었기 때문에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회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험 절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험 20분 전에 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입시를 하게 되면은 자,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시험 15분 전에는 이제 시험장에 입시를 하면 자신의 인적 사항과 자리 번호가 표시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야 됩니다. 자, 앉고요.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10분 전에 수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인적 사항 이제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수험표와 이제 비교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자,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교시는 스프레드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시험 5분 전에 시험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시험 유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험지가 배부가 돼요. 총한두장 정도로 해서 배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지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스프레드시트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45분 동안에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암호를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암호는요, 문제지의 지시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을 보시고 암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업을 할때 중간중간 수시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컴퓨터 다운웨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45분 후에 시험이 종료가 되고 5분 정도 쉬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작업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험 5분 전에 시험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지 배부됩니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제 지시사항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도 문제지의 지시사항을 확인해서 암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45분 후에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자, 엑셀도 그렇고 액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주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액세스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작업이 끝나면 이제 퇴실을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실기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검정 수수료는 2만 원이 되고요. 자, 정기 시험하고 상시 검정하고 차이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시 뭐 정기 시험 이렇게 부르는데, 자, 정기 시험은요, 1년에 두 번입니다. 두번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응시하는 것을 정기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시 시험은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1년에 두번 있는 그 시험 사이사이에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수시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도 원할 때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시 검정으로 많이 응시를 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필요할 때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상시 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운영 체제는 윈도우즈 7, 사용 프로그램 이제 MS 오피스 2007이 되겠습니다. 자, 필기 합격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 30일에 합격을 했다라면은 2018년 12월 29일까지 그 합격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실기 시험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시 실기 합격자 발표 전에 상시 검정 재응시 가능 여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1월 1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보셨어요. 자, 합격자 발표가 1월 10일 날 발표가 납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합격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다라면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격증은 또 급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때는 자, 1월 5일 날그 사이에 합격자 발표 전에 접수하시면 돼요. 상시 시험을 다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자, 접수해서 1월 15일 날 만약에 시험이 있다. 자, 그러면 합격자 발표 나는 걸 보고 합격했다라면 취소하면 되는 거고요. 합격하지 못했다라면 15일 날 시험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1급 필기 합격 후에 2급 실기 응시 가능합니다. 1급 필기를 합격했다라면 2급 필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2급 실기 바로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시 검정으로 여러 번 접수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1월 1일 날 접수하고 1월 10일 날 접수, 1월 20일 이런 식으로 여러 날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격증이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빨리 취득을 해야 된다. 근데 한 번에 합격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시험이 1월 1일 날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날짜를 미리 접수해 두고요, 시험 다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합격을 했다라면 다 취소하시면 되겠죠. 자, 자주 하는 질문,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요, 어떤 화면을 보일 수 있냐면은,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격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두개 과목에 대해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일 불합격한다라면은, 몇 점으로 해서 불합격이 되는지, 이렇게 일단 득점, 총 득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표서식, 뭐, 계산, 그리고 차트, 뭐 어플리케이션, 매크로 분석, 이것은 뭐냐면은 엑셀에서 작업 영역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력 수정, 조회 출력이 각각 점수가 얼마가 되어서 총 득점이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좀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프레드시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학습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무작정 학습을 하면요, 무조건 여러 번 불합격하게 됩니다. 자, 이 X 그 커마 1급 실기는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각 과목별로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파트별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합격 점수는 100점이 아니고 70점이죠. 그래서 70점 이상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는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배점도 다 다릅니다. 자, 다르고요. 그래서 목표 점수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그래서 75점으로 합격하시면 되는데요. 자, 파트별로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은요, 25점, 100점 다 맞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출제되는 내용이 외부 데이터라든지 고급 필터라든지 조건부 서식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은 모두 반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점은 그냥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강의도 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해서 분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런 건 회차별로 공부하게 되면은 1회차에 나온 내용이 3회차에 또 나오고 또 7회차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물론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한다라면 좋겠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유형들을 분류를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풀이를 하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이 가능해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죠. 고급 필터하고 이런 것들 함수마합서 이용을 해서 쉽게 모르는 문제도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계산 작업은 배점이 30점인데 함수식이 나오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점 모두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18점 정도에서 목표 두시면 됩니다. 자, 강의 중에 제가 함수마합서를 이용을 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도 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크게 욕심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다 들으시면 만점은 가능해요. 근데 운이 좋지 않아서 몇 개의 문제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합니다. 자, 분석 작업이 있습니다. 자, 20점 만점 목표 하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부분 합, 데이터 표, 뭐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 통합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기출 문제가 거의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유형이 모두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점이 가능하고요. 자, 기타 작업은 배점이 차트 10점, 프로 시저 15점 해서 25점이에요. 25점인데 15점 정도 목표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타 작업에 프로 시저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관련된 작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뭐 강의 중에는 뭐 주요 코드를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실습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리지만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놓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총 85점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테이블을 완성하고 관계 설정하고 외부 데이터, 기본키, 참조 무결성, 인덱스 유효성 검사 등 이런 기능들이 출제가 되는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점 모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출 문제를 모두 풀이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점 가능합니다. 자, 입력 및 수정 파트는 20점 목표하십시오. 25점 배점인데요. 자, 입력 및 수정 파트에서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폼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자, 폼을 배우는 파트인데요. 폼을 완성시키고 조회하고 콤보 상자, 하위 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한 문제 정도는 놓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회 및 출력 기능 20점 목표 하시면 됩니다. 배점은 25점이고요.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능은 15점 목표하십시오. 20점 배점인데 뭐 한 문제 정도 놓쳐도 됩니다. 자, 쿼리하고 프로시저. 자, 엑셀에서도 프로시저 나오지만은 엑세스에서도 프로시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자, 내용이 나오고요. 자, 하지만은 제가 목표 점수는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은 강의가 이 목표 점수에 맞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자, 이 점수만 얻도록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강의는 100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강의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해야 될 그 파트가 있고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실수해서는 안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전공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 이 컴활 1급 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겁을 많이 내실 겁니다.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강의만 따라오면 모두 합격 가능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둘러서 가지 마시고요.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은 길로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합격 전략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